신발하기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. 반다이크 브라운에다가 그 오렌지 컬러, 퍼머넌트, 카드뮴 오렌지 컬러를 섞어서 적당하게 약간 밝은 톤의 그런 브라운 컬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한 여기쯤에 이렇게 먼저 꽃, 그 C 부분이죠?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채색을 해주고요. 제가 다른 해바라기 영상도 많이 있는데, 이번은 저번과 좀 다르게, 이파리, 꽃잎파리를 나이프로 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약간, 오렌지색을 좀 가미를 할게요. 그 다음에 붓을 살짝 바꿔서, 이제,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색입니다. 여기, 이 색을 이제 그냥 원색 말고 살짝 또 오렌지 컬러를 약간만 곁들여주면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. 이런 컬러에다가,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갈색이 나오겠죠?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조금씩 색깔이 묻어나는 걸 예상을 하시고,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채색을 해주는데요. 색이 너무 번지네요. 근데 약간 이런 번지는 느낌도 좀 좋은 것 같아서 먼저 제가 갈색을 써봤습니다. 붓을 살짝 바꿀게요. 너무 갈색이 많이 나와서. 이 정도의 옐로우 컬러에다가 다시 카드뮴 오렌지 컬러를 살짝 넣어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뾰족한 느낌의 터치도 좀 넣어주고요. 한 여기쯤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건 꽃이 여기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에요. 빛은 이쪽에서 오고요. 그러면 여기 이파리는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겠죠? 약간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나이프로 이렇게 터치를 넣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이파리를 좀 아랫부분 정리를 한 다음에 상당히 또 오렌지 컬러를 많이 썼는데요. 그래서 한 여기쯤이 이제 그런 측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파리가 됩니다. 지금 카드뮴 그린 컬러를 섞어볼게요. 섞은 상태에서 이런 색이 왜 나오게 하고 싶냐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가지고 있는 이파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이파리 주변 색을 이라는 느낌이 나오도록 이렇게 그 그리니쉬한 컬러를 곁들였습니다. 그러면서 배경색